오케이, 이민준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틀린 거좀 열어놓고요. 여기부터 볼까요? B의 1번 한번 해볼까요? 페런츠. 오케이, 너의 부모님. 그렇죠. 페런츠의 뜻이 부모님이고요. 그러면 유얼 보고 우리가 무슨 격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소유격이죠. 근데 너의 부모님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그들은 정원에 있냐 이 말이죠. 오케이, 너의 부모님이 왜 그들하고 같아집니까? 두 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your parents는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이거 안 만져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정원에 있냐라는 거고, are they 하듯이 are your parents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결국은 am이나 is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e 동사의 두 가지 뜻이 있죠? be 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인데, 여기서는 있다. 있다인데 묻는 문장이니까 are they 했으니까 있다란 뜻에서 묻는 뜻인 있니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해볼까요? 이즈는 뭐라고? Not car. 틀리셨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의 부모님이 뭐예요? 너의 너의 부모님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니, 너의 부모님이 영어로 뭐냐고? 얘는 안 해도 돼요? 너의 부모님이 your parents면 우리들의 차는 뭐겠어요? Our car. 자, 내가 소유격 뒤에 뭐가 꼭 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소유격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름씨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름씨입니까? Our is not, 그러면 뭐 이거 뜻을 쓰면 누가 어 하다시 나왔네. 그럼 우리들의가 없답니까? 우리들의가 없는 건 도대체 뭔데?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Our car is not in the 가라지, garage. 자,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우리들의 차. 다시 말해, 무엇은이야? 그것은 지금 차고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응? Our car. 안만 게려봤자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그래서 it is not in the garage 하고 똑같은 규칙을 하는데 이 it이 우리들의 차니까 it이 our car로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토요일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It is Saturday. 왜 읽다가 말아요? Today. It is Saturday today. 그래서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 뭔데? 아무 뜻 없는 이. 그걸 보고 중학교 가면 뭐래 그런데? 비인칭 주어. Being 주어는 어떤 표현할 때 쓴다? 지금처럼 요일 또는 시간 또는 날씨 또는 날짜 또는 계절. 여름이다, It is summer. 겨울이다, It is winter.
오케이, 내 생일이다. It is your birthday. It is my birthday. It is my birthday. 오늘 며칠이야? 10월 19일이다. It is October, October 9th. 19th. 그 다음에 화창하다. It is sunny. 그 다음에 3시 40분이다. It is 3:40. 그 다음에 화요일이다. It is Tuesday. 여보세요? 설문조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비인칭 주어다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그러면 He's basketball. 뭐라고? He's basketball. His basketball. Basketball is in the box. Is in the box는 무슨 뜻이야? 그의 배스켓볼이 박스 그의 농구공은 박스 안에 있다. 그 상자 안에, 그 박스 안에.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이거 뭐라 그래도 돼? 그 것. 이거 안방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스케이트볼 그의 농구공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one two three four다 그치?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There are cushions on the. 내가 one two three four라고 괜히 했겠냐?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Cushions. 즈 소파 무슨 뜻이야?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네 개의 쿠션이 있다 소파 위에. 이거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 뭔데? 아무 뜻 없이 비동사의 뜻을 확실하게 돋보여주는 뭐뭐가 있다 뭐라 하면 된다? 거기. 그러면 고우데어는 무슨 뜻이다? 거기에 간다. 거기에 간다. 원래 대열의 뜻은 뭐다? 거기에. 그런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아이고 여기 뭐 난리 났네. 에이에 1번 한번 해볼까요? 고칠 데가 없단 말이야? 야, 틀리게 뭘 틀리게 틀린 걸 왜 읽어? 꼭 반드시 바르게 읽어야지. 뭐라고? Are his sons in their room? 이렇게 해야 된다고? Are his sons in their room은 뜻은 뭐고? 몰라요? 사촌. 응? 그의 아들. 아들들이 방 안에 있다. 그래? 그의 아들들이 방 안에 있니?
그 아들들은 그들의는 어디 팔아먹고 없네요. 그들의 방 안에 있냐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뒤에 뭐 있어? 이름시 오케이. 무슨 격? 소유격 뒤에 뭐 있어? 이름시 어떤 것이 계속 나오죠? 아들, 방. 근데 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돼? 그들의 아들들, 다시 말해, 그들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있냐. 어? His sons.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문장을 읽어야 돼요? His son in their room. 그대로 읽으면 돼? His son in their room. 혹시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읽어볼까요? Is his son in his room?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그의 아들은 그의 방에 있니? 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His son. 안방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예요? 아들인데? He 뭐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돼요? Is he in his room? 이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She is a nurse at this hospital. 무슨 뜻이에요? 그는 간호사다. 아, 널스가 언제부터 의사가 됐지? 그게 다예요? 해석의 다입니까? 이 병원에. 그래서 네가 처음에 했던 거는 this를 her로 고쳐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돼요? 뭐가 잘못됐길래 this를 her로 바꿔야 됩니까? At this hospital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병원에 이 병원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아, 자기 소유의 병원에서 간호사한다는 뜻으로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해볼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어요? Are you a soccer player? 해석할 차례인 것 같아요. 너는 축구 선수니? 그랬더니 나는 축구 선수야. 얘는 뭐 아무 뜻도 없어요? 그래. 여기에 왜 표시했나요? 요거? 이거는 그냥 재미예요? 장식이에요? 오케이. 내가 축구선수면 축구선수 몇 명이야? 이런 거 영어에서 빼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응?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지금 뭔 소리야? 요리사가 있다. 키친에? 키친의 뜻을 모릅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키친의 뜻을 모릅니까? 어허이 이런 거라. 키친 요리사가 있다. 그 부엌 안에 3번도 한번 해볼까요? This smartphone is not mine. It is you. It is his. 네, 무슨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세요. 이것은 이 스마트폰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그럼 이건 무슨 여기에요? 소유격 대명사. 그럼 이거는 두 단어로 풀면 뭐예요? His smartphone. 그렇죠. His smart. 이건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오케이. 그래서 his는 소유격 대명사일 수도 있고 소유격일 수도 있고요.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해볼까요? This Scott is a party.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This skirt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는 같은 뜻으로 하라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겠다? This skirt is pretty, but it's 좀 찍을까 말까? 안. It's price is very high.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이고? It's 코트는 치마. 아, 이 치마는 예쁘다. 하지만 매우 비싸다. 이것은 매우 비싸. 이것은 this 아, 아니고요. 그것은 매우 비싸다고요? 그럼 밑에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치마는 예쁘다. 하지만 그것의 가격은 매우 높다. 그렇죠. 무슨 격? 소유격 템. 아, 소유격. 예, 뭐 대신 왔냐 하면 but this skirt price is very high. 점 찍고 S는 무슨 의미예요? 소유격 뭐뭐의 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다 자꾸 점 찍으려는 놈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했어. 이건 1일 줄임말이라 했어. 그렇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뭐야 한 장이 왜 아 이쪽에 있구나. 아이 너무 쉽게. 여기 난리 났네. 예, 1번 한번 해볼까요? 5번? 아니 1번이고 아 쭉 읽어야지 뭐 5번이래 무조건 문장 영어는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re are ours. 어 이게 there로 뭐예요? They are ours. 아 대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건? 두 개의 노트북들이 있다. 책상에 책상 위에. 계속 끝난 거야 해석이? 얘는 해석 안 해? 그것들은 해도 되고 그들은 해도 되는데 이게 뭐 대신 왔어? 사람 대신 왔어? 물건 대신 왔어? 물건. 그러면 그들이 어울려. 그것들이 어울려. 그것들은 우리 것이다. 오케이. 그럼 얘는 두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We. 아, us. our. 아,
or 뭐? two notebooks.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어요? 2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 two notebooks are our notebooks. 노트북스 계속 얘기할 필요 없어서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데이로 했고요. 노트북 어차피 있으니까 our notebooks 대신에 ours를 쓴 문장이네요. 오케이. 2번. 이런 문제는 1, 2, 3, 4, 5를 쭉 읽고 한 문제 하나 읽고 해석하고 하나 읽고 해석하는데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어 주세요. 오케이, 1번부터 가볼까요? Is your father a scientist? 그대로 읽었으면 틀린데 어떤 얘기고? 해석? Is your father a scientist의 뜻? 너희 아빠는 과학자이시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격?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아빠인데 이시야? 아, he. He는 무슨 격? 히는 무슨 격? 주격. 이게 안만 길어봤자니까 이즈랑 잘 어울린다. 이거를 살펴보는 거겠죠. 맞는 문장은 동그라미하고 틀린 문장은 X 표시하면 되겠네. 2번. 이게 대어로 보여요? 계속해서 대어라네. 대어하고 대이하고 그렇게 구분 안 됩니까?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어, 그대로 읽었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저건 버스 정류장이 그것들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다. 아, 그들은 버스 정류장이 없다. 그것들은 버스 종류장이 아니다. They are not bus stops. 그것들은 버스 종류장이 아닙니다. 는 뭐라고요? They are not bus stops.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은 버스 종류장이 없다. At the bus stop의 뜻은 뭐고? 버스 정류장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기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 있으니까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얘는 이다야, 있다야? 있다. 네, not 붙었으니까 없다 됐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How do you like comica? I able to catch he are cute. 어, 그대로 읽어요? 맞는 문장이고. 오케이,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엽다. He are 참 희한하다. 희한해. He are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많아서 고양이들이 많아. They 뭐 대시고 왔어요?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 때 이거 붙인다고요. The two cats. 그 두 마리의 고양이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네. 근데 왜 도대체 he로 여기 와 있냐고요. 게다가 he are는 도대체 뭐야? 어느 나라 영어야? 계속해서 4번. We have a car. I like each color. Color. 뭔 소리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 차.
나는 좋아한다. 그것의 색깔을 이거 뭐 대시고 왔어요? 자동차 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뭘 쓴다 그랬는데요? 더카 더 car color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격? 소유격 대용 아, 소유격 소유격 부속격 그럼 혹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차야, 그 차의야. 기차의 오케이, 계속해서 5번은? It is cold outside, so I'm home.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그대로 읽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집에 있다. 오케이, 내가 홈의 뜻이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요.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집, 집에. 집이란 뜻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랬더니 집 이름입니까? What? 그러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 뜻일 때 무슨 뜻이란 말이야? 무슨 씨란 말이야? 이름 씨란 말이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알맞은 말 넣고 쭉 해석해 주세요. Policeman? 얘 뜻은? 경찰이니? 당신은 경찰관이세요? 계속해서 2번.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뭔 소리예요? 우리 지금 공항에 없다. 계속해서 3번.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팩토리는 아니고 factories.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뭔 소리예요? 이 도시에는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I like this. 예, 뭔 소리예요? 나는 좋아한다. 그것들은 재미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친구랑 이책 사이의 거리가 먼거 같아? 가까운 거 같아? 가까운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바꿀 건데, 4번 문장을. 가까이에 책이 한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디스 북 받침표 그다음 it is interesting. 오케이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는 뭐 대시고 왔어요? 디즈 북스 대시고 왔겠죠. 디즈 북스 단수야 복수야? 니까 안 만기라봤자 무슨 격? 주격. 주격. 계속해서 5번.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그럼 얘만 잊으니까 답은 5번이겠고 무슨 뜻? 침대로 가자. 침대로 가. Let's go. Let's play가 무슨 뜻이야? Let's play. 가서 놀자. 놀자. 같이 뭘 하자는 거 아니야? 네. 그럼 Let's go to bed는 같이 자자. 자러 가자. 우리 자러 가자. 이제 이미 자정이다. 예, 얘는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래? 빈 김치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의 1번. 이제대로 이거 이래갖고 틀린 거 아니었어? 응? 이 가게에 프린터가 있다. 야, 이 가게에 프린터가 있니야? 이 가게에 프린터가 있니? 묻는 말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이제대로 a printer in this shop.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있으면 뭐라 그래? Yes. Yes, there is. 뒤에 생략된 말? A print. 없으면? No. There isn't. 뒤에 생략된 말? A printer. In this shop. Okay. 되었구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잘한 편이구요. Okay. 그러면 제목을 완료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었더라? 몇 번? 민준이가 공구 해설 성취도 확인이었네. 그렇다면 10번이 뭔지 볼까? 10번도 시험이고요. 구성은 클래스 카드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 마찬가지로 암기, 리콜, 스펠, 그 다음에 매칭, 테스트 100점, 그 다음에 스피킹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연습, 어려운 부분 쓰기 연습 해주시고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내가 쓰기